네, 오늘은 스님의 동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도 해요. 출가를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현금은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출가를 하시면은 서약서 같은 거를 쓰십니다. 내가 사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종단으로 넘기겠다. 그런 서약서를 쓰기도 하는데, 미리 그렇게 처분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요즘에 출가 연령이 높다 보니까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그 연령층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사회생활을 하시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계셨다면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이렇게 출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보급품이라고 하죠. 이 군대에 가면은 전투모, 전투화, 전투복, 뭐 활동복, 활동화, 군장이나 뭐 여러 가지 속옷까지. 군대에 가면 나라에서 다 주죠. 근데 여러분 출가를 하게 되시면 그 스님이 돼서 필요하신 모든 것들, 승복이나 가사, 바루, 고무신, 털신, 스님 되면 서예 같은 것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서예 용품이나 학용품, 그리고 이 삿발을 하게 되시면 겨울에 머리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털모자도 사셔야 되고, 운동화도 사셔야 될 거고, 털신도 사셔야 될 거고, 고무신도 사셔야 될 거고, 의무적으로 대학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이 또 드실 거고, 또 대학 생활하면서 동아리 활동하시는데 동아리 회비라든지 또 친한 도반 스님이 생기면 주말이나 점심 때뭐 이렇게 가끔 도반 스님들이랑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밥한끼또사 드려야 되고, 또 스님들 생일이 있다면 또 스님 친한 스님들 생일 선물을 또 사는 경우가 있겠죠. 또 은사 스님 생신이면 또 생신 선물 사 드려야 되고, 또 명절이 되면은 또 명절 선물 사 드려야 되고, 또 가끔 속가 부모님 또 뵈러 오면 또 속가 부모님 용돈 조금 드려야 되고, 이런 스님이 돼도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또 대학교 교재 그 책값 사야 되죠. 현실적으로 이런 돈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자, 그러면 출가를 하게 됐을 때 스님으로서 받는 금전적인 혜택은 뭘까? 동국대나 중앙승가대에 가면은 학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조계종인 경우에 이런 지원을 받고, 비구, 비구니 정식 스님이 되셨을 때 전국 모든 선방에 방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제비를 많이 주는 그런 선방이 있어요. 해제비란 게 뭐냐면 하안거, 동안거가 끝나면 그런 만행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그런 해제비 같은 게 나오는데, 해제비가 많이 나오는 선방은 TO가 없어요. TO가 나온다고 해도 자기랑 좀 인맥이 있거나 친한 도반 스님한테 그 TO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들어가기가 힘들고, 해제비가 좀 적은 선방은 방부를 넣으면은 입방허가 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작은 혜택이지만 스님은 사찰에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 통도사나 불국사 같은데 입장료가 뭐 6천원 뭐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스님한테는 받지를 않아요. 뭐 이런 아주 작은 혜택이죠. 그래서 스님들도 어떤 직책, 이거를 절지반에서는 소임이라 그러는데, 이런 소임을 맡든지 아니면 기도 스님으로 절에서 목탁치고 염불하면서 그렇게 내 학비를 마련하고 내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스님들도 폰값도 내고 뭐 보험료도 내고 이런저런 품위 유지비가 들겠죠. 얼마 전에 그 혜민 스님의 재산 문제로 여론이 좀 떠들썩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책이나 방송이나 강연을 통해서 전하면서 유명해진 케이스가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시고 그런 케이스가 법륜 스님하고 혜민 스님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 승복을 벗어도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한번 되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직자의 지, 이 승복에서 오는
환상과 신비감, 그런 것들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인기라는 게 곧 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인데, 연예인들은 인기로 돈을 벌죠. 방송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고, 어떤 광고를 찍으면 광고비를 받고, 저작권 수입이나 그런 게 주 수입원이 되는데, 연예인들이 인기로 번 돈으로 막 건물 사고 건물주 되고 그런 것을 쉽게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뭐 비판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렇게 부를 쌓고 건물주가 되고 그런 게. 요새는 또 가끔 보니까 뭐 자기 건물만 사고 기부도 안 한다, 뭐 그런 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연예인들은 자기 인기로 번 돈으로 이렇게 건물을 사고 재산을 축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당시 깨달음을 얻으시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난 후로 그 여러 후원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극고독 장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인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로부터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이 부처님에게 다 후원을 해야겠다, 그렇게 작심을 했었죠. 그래서 엄청난 돈의 액수를 부처님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부처님 그 당시 어떻게 하셨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편히 쉬고 또 수행도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그렇게 그 고도장자한테 그 절을 짓게 했습니다. 그 절이 바로 금강경을 설하셨던 기원정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사를 하신 거죠. 불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의 액수가 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액수가 크더라도 그 교단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불법이 잘 퍼지도록 스님들이 잘 안고도 하고 잘 쉴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부처님에 관한 책이나 어떤 강연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인기가 생기면 그 재물이나 후원자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돈으로 자기 건물이나 사고 어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 돈이 사용되어진다면, 연예인들이 자기 인기로 번 돈으로 건물 사는 거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부처님은요, 그 돈을 배척하고 막 싫어하고 그냥 무조건 무소유해라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 고독장자같이 그런 큰 부자, 큰 후원자가 나타나셨을 때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던 거죠. 부처님께서 이러셨거든요. 극구독장자한테. 그 극구독장자가, 부처님 저는 돈이 많은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극구독장자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뭐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보시해라, 다 그냥 나한테 다 갖다 바쳐라, 그런 게 아니라, 극구독장자야, 너는 더 가져도 된다. 너의 수입의 4분의 1은 네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4분의 1은 또 너의 생활비를 쓰고, 4분의 1은 네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4분의 1은 너의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보시해라, 이러셨거든요. 이 부처님의 경제관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것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 데만 급급한 게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돈이라는 것하고 종교는 조화를 이루면서 자본주의와 더불어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게 부처님의 경제관념이셨던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이나 혜민 스님 같은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어떤 인기나 인지도를 가지고 어떤 인쇄 수입이나 어떤 방송 출연료, 강연료, 부가적인 수입이 생겼는데, 일반 스님들은 이런 걸 따라할 수도 없고 인기를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 스님들은 어떻게 그 부와 가까워지냐면, 그 스님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권력이나 그런 것에, 종단의 주요직을 차지하는 거죠. 이 문중이나 파벌 제도가 형성돼서 스님들끼리 나눠먹게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스님,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스님들은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 힘 있는 스님들이 주요직을 차지하면서 돈을 만지게 되고 힘없는 스님들의 불만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직선제를 실현해야 된다. 그 스님들도 총무원장 그런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실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철스님이 예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 체제로 불교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불교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천주교의 중앙집권 체제나 또 국고를 나라가 관리하듯이 이 돈 관리를 스님이 직접 하게 되면은 스님들끼리 공부나 수행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주요직을 서로 차지하려는 데만 이 혈안이 돼서 공부는 뒷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었죠. 이 주요직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 종단의 어떤 고위직이나 종회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본사주직급 이런 게 주요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국사 같은 경우를 보자면 1년에 천만 명이 경주에 방문을 한다고 해요. 뭐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줄었겠지만 1년에 천만 명 정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천만 명 중에 10분의 1이 불국사에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좀 적게 잡아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들릴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그 입장료와 그 조차비 이런 수익만 해도 그게 엄청나겠죠. 이런 종단의 수입이 모든 스님에게 이 공평하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일부 좀 힘 있고 종단에서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스님에게만 그게 많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게 과연 불교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나 그런 쪽에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거죠. 현대판 석가모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태국의 아잔 시리파뇨. 이분의 아버지가 지금 환율로 한 7조 정도 재산이 있다고 해요. 7조.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7조의 상속을 포기하고 출가를 하신 거죠. 이분이. 그 한국으로 치면은 이재용 같은 분이 그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그 상속도 포기하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실감이 안 가겠죠. 이분의 어머니가 태국의 왕실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어머니와 우연히 태국의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다가 이분이 막상 이렇게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경험하니까 이 스님들의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7초의 상속을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출가를 하신 거죠. 이 처음에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알려져서 이분이 수행생활 하신 지가 20년이 넘었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스님하고 많이 대조가 되죠. 저도 그분이 법문을 하시는 걸 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굉장히 그 인텔리하시고 스마트하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한 수도원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8개 국어를 하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신 그런 엘리트 스님이죠. 처음에 아들이 출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굉장히 슬퍼하셨대요. 그 아들이 재산도 상속받고 가업을 물려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업을 다 뒤로 하고 출가하신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정반항하고 좀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들이 출가하고 좀 지나서 그 아들의 출가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면서 그 스님들을 위한 그런 수행처, 스님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기원정사 같은 곳을 불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수도원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게 불사입니다. 어떤 자기만을 위한 아파트나 건물이나 주택이 아니라 스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 기원정사 같은 절을 세우는 거, 이런 게 불사예요. 스님의 아버지가 불사를 하신 거죠. 법륜 스님이나 뭐 해민 스님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시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그런 연금, 몇십억 되는 그런 연금을 기부를 하시고 그렇게 조용히 무소유를 신청하고 기부를 신청하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훌륭한 스님들의 특징은 그냥 조용히 자기 수행 묵묵히 하시면서 그냥 남 모르게 선행을 신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스님의 돈 문제에 대해서 스님과 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부처님은 그런 자본주의와 어떻게 더불어 사셨는지 또 우리나라의 그런 돈을 밝히는 그런
스님과 대조적으로 6조의 재산을 뒤로하고 출가한 태국의 아잔 시리파뇨 스님이 돼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